100kmh까지 1.91초. 믿기 힘든 전기 슈퍼카 5월. 지난해 가을 프랑크푸르트를 흥분시켰던 전기 슈퍼카 5월의 테스트 영상이 공개됐다. 5월은 일본의 아웃소싱 메이커 에이스 파크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를 모토로 탄생시킨 작품이며 0102초를 강조해 많은 사람의 이목을 끌었다. 일본 IT 전문 매체 기가진이 공개한 영상을 살펴보면 실내에 다양한 계측 장비를 장착한 5월은 의외로 단거리를 달린다. 워낙 빠른 속도로 시속 100kmh까지 도달하는 데는 긴 거리가 필요 없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걸린 시간은 1.91초로 2초대의 벽을 허물었다. 공개된 영상 도중 짧게 3시 16분 비치는 테스트 결과 값을 보면 1000분의 1초 단위로 올해 속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1.92초의 시속 99.99km를 넘어 1.91초의 100kmh를 돌파한다. 자체 테스트지만 기록만 보면 918 스파이더를 가뿐히 넘어섰고 테슬라가 준비 중인 로드스터보다도 빠르다. 에이스 파크의 5월은 두 개의 모터를 장착해 최고 430마력의 출력을 발휘한다. 엄청난 가속력의 비결은 풀카본 보디와 마그네슘 휠을 달아 무게를 862kg까지 줄인 덕분. 뒤쪽의 거대한 윙과 앞 범퍼 아래의 립 스포일러는 다운포스로 접지력을 극대화했으며 높이는 990mm까지 낮췄다. 에이스 파크는 전기 슈퍼카 5월의 생산을 50대로 한정 지었으며 시작 가격은 350만 유로, 우리 돈 46억 원에 달한다.